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금 위치가 모르가나 산 옆이고요. 지금 가려는 곳은 이쪽 미궁입니다. 지금 추워가지고 데미지를 좀 입기 때문에 옷을 좀 입을게요. 점프. 미궁은 들어가면은 길을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하게는 특정 포인트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서 가급적이면 포인트를 미리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. 대충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, 확대가 또안 되네요. 내려가 보죠. 사막의 미궁을 찾은 자여, 그대에게 시련을 내리니 미궁을 돌파할 때 축복을 내리겠노라. 사막의 시련 시작했고요. 이쪽 아닌가? 지나가네요. 여기 어떻게 가지? 이렇게 하면 뭐 지나갈 수 있겠죠. 데미지를 안 입는 범위로 떨어졌네요. 뭐지? 이쪽인가? 보물 상자? 저도 여기 깬지 오래돼서 정확하진 않습니다. 제자리에 다시 돌아왔네요. 여기인가 봅니다. 위치를 보자면 대충 이쯤에서 요리 들어와서 이쪽. 디라마의 사당에 도착했습니다. 깼네요. 포인트만 찍으러 온 거라. 다시 나가고 있고요. 이렇게 나갈 필요가 없어요. 그 다음 미로가 여기 위쪽, 그 다음에 이쪽인데,
여기가 그나마 가까워 보이니 졸로 가겠습니다. 이동하고 있고요. 생각보다 너무 일찍 찾아버려서 미로. 이쪽인가? 이쪽 방면이고요. 폭탄이네. 바위로 같아 보이는데. 아닌가? 리잘포스인데 뭐 얼음 리잘포스겠죠? 방패도 없는 주제. 저지 해피 저스트 뭐 이용해서 잡아줬고요. 저 멀리 라인에도 보이네요. 하얀 뭐 얼음 쓰는 라인에가 있고. 뭔가 쫓아오는 게 방패가 없는데. 무시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. 특급 고기. 지금 말이 없어가지고 뒤어서 가고 있습니다. 확대 좀 해줄래? 아직도 멀었네요. 그나저나 여기는 위치가 어디더라? 헐, 라인엘 있어. 얘도 하얀 가이키네요. 방패라도 있으면 방패 서핑을 할 텐데 방패가 없기 때문에 조금 돌아서 가고 있습니다. 라이넬이랑 조우에서 좋을 게 없어요. 설렁버섯 같은데. 자, 지금 가는 저쪽. 아직도 멀었네요. 아까 같은 경우는 미로를 하늘에서 갔기 때문에 조금 편안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입구로 통해서 들어가야 돼서 찾아야 됩니다. 리잘포스 또 나왔네요. 얼음 리잘포스 뭐 무시하고 진입하죠. 여기는 아마 가디언은 없었던 것 같아요. 때 축복을 내리겠노라. 절벽의 시련.
지나갈 것 같죠? 아, 방패가 없구나. 제 기억으로는 이쪽 주변에 있었던 것 같아요. 문제는 찾아야 되는 거라. 위치 모르고 가면은 한참 헤맵니다. 지금도 헤매고 있어요. 제자리. 몬스터가 있는 것 같은데. 디젤 포스인 것 같죠? 앞에 있다. 헤드샷. 리자의 스피어 사진 찍었고요. 좀 쓸데없는 거 좀 버려야 되는데. 오, 방패다. 화살이 많은 게 오른쪽에 리젤 아이고 요정 한 마리 이렇게 또 쓰네요. 몇 마리 남았냐? 한 마리. 그나저나 입구가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안 보이네요.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? 두 마리 이상? 힘들어요. 아, 벽에 좀 그만 좀 붙어 이 자식아. 지금 요정이 한 마리 남아서 위태위태하고 있습니다. 여기나 이쪽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가 어딨지? 또 여기 왔어. 센서는 의미가 없어요. 방향만 가르쳐주는 거라. 너무 끝까지 와버렸는데.
야광석이네. 자, 어디려나. 빙빙 돌고만 있는데. 첫 번째가 너무 쉽게 깨서 안이 됐나 봅니다. 절벽을 타고 올라가 버려. 스태미너가 한참 모질라서 포션이 좀 먹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. 끝에 왔네요. 얼음의 화살. 여기 들어가면 끝까지 갈 수는 있는데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. 그냥 페이크. 좀 위쪽에 입구가 있나 좀 보고 있습니다. 없어 보이죠? 여기도 여기가 끝이라서. 들어가는 입구가 있을 텐데. 여기도 그냥 입구가 없고. 결국 또 여기네요. 이 근처일 텐데. 좀 무리를 해서 여기 좀 지나가 볼까요? 벽으로 갈 거 그랬나? 어허. 그냥 가죠. 지나갈 수가 없네. 헐. 요정이 이렇게 썼어? 아이.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. 마지막에 갈 곳은 가디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요정을 쓰면은 안 되는데. 여기 또 왔죠? 위로 올라가 볼까요? 포션 좀 팔고.
여기나 여기일 텐데. 도착했습니다. 어디로서 들어오는 거야? 여기가 아마 뭐 아무튼 안에서 또 길을 헤매고 있네요. 이런. 아무튼 여기 사다리 타고 올라가시면 이쪽에 요런 녀석들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냥 돌아서. 자, 아래쪽에 사탕이 있고요. 카자 토끼의 사당에 도착했습니다. 요 녀석 때리면 열리겠죠, 뭐. 아, 여기 깨가지고 지금 문이 다 열린 거네요. 네, 뭐 여기 볼일 없고요. 이제 그러면은 이 위쪽을 가야 되는데, 이쪽엔 지금 가디언이 있기 때문에 요정을 좀 수급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. 여기 아니고 여기였나? 지금 두 군데에 요정의 샘은 제가 지나는 길에 다 뭐라고 해야 돼? 요정을 수집했기 때문에 있을만한 데가 요정의 샘이 이쪽이었나? 포인트 좀 찍어놔야 되겠어요? 지금 사토리산은 아닌 것 같은데.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? 요거는 사당이기 때문에 제가 찍어 놓았을 테니까 여기로 가볼게요. 추락 쪽에도 요정의 샘이 있고 총 4개. 추락 쪽으로 한번 가볼까 그랬나? 이쪽 맞는 것 같아요. 기억이 잘안 나기 때문에 일단 이거 넘어왔습니다. 좀 맞고 가죠.
갔다 말어. 사투리 사는 이벤트 하나 보네요. 아이고, 아까워라. 기다리면 오겠죠. 오우씨, 무서워. 어딨죠? 어, 여깄다. 또 있어? 네, 자, 포로그 열매 얻었고요. 포인트 찍어놓은 거 어디 갔어? 아, 반대쪽이구나. 아, 여기 있다. 스탬프 삭제 하고 이쪽 아닌 거 같은데. 어디였지? 반대로 왔나? 지금 여기서 아 여기 있다. 요정 보이시죠? 한 마리, 네 마리 있네요. 여기도 쉽게 얻기는 글른 것 같은데. 조사하기는 무슨? 돈 내놓으라고 이렇게 뻔한데. 자, 지금 세 마리. 한 마리만 더 하면 되는데. 요 녀석이 내려올 생각을 안 하네요. 일단 즉사의 위기에서는 벗어났으니 이게 나중에 죽으면은 발자국 모드에서 죽을 때 으악 소리가 납니다.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. 자, 아무튼 여기 고대 최납 연구소로 이동할게요. 로미섬 날아가는 것도 일인데. 여기서 여기로 날아가야 됩니다. 날아갔다 오늘 끝날 것 같네요. 저 위치고요. 스태미너가 빵빵해야지 들어갈 수가 있어서. 중간에 한 두 번쯤 먹어야 됩니다. 한 번이면 되나?
역풍도 불고 있어서 빠르게 진행이 안 되죠. 가디언 더럽게 많고요. 뭐 이쯤 하나 먹어주죠. 벽 타고 위로 올라가려고 했더니 비도 오고 망했네요. 자, 로미섬 미궁도로 왔습니다. 시련이 시작될 텐데 일단 위치가 어디쯤이었나면 이쪽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가디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바로 정면에 있죠? 일단 오늘은 들어온 것까지 하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